한소연 씨가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하는 게 처음이라는 저희 보통 이런 풍경은 아니고요. 좀 더 도란도란한 느낌인데 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는데요. 죄송해요. 황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찬실이는 목도 만지를 만든 김초이고요. 옆에 계신 황소윤 씨의 그 엄청난 팬 김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로가 서로의 팬인 두 분과 그리고 두 분의 팬인 제가 함께하는 찌팬과 찌팬의 만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황소윤님이 영화를 일단 재미있게 보셨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일단 참석을 결정하기로 하셨지만 두 분의 인연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귀할 때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이 얘기로만 두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뭐 첫 만남 그리고 이 영화 게스트로 어떻게 와주시게 되셨는지 두 분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20분 전에 처음 만났어요. 그 전에 저는 황소윤 씨의 팬이었고요. 소윤 씨가 먼저 저의 팬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영화를 본 이후로 팬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갓 입덕한 사람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가 2년 전인가요? 네. 이 영화 그 배우 캐스팅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정동진 독립영화제라고 있어요. 그 2018년도에 정동진 독립영화제 때 그 개막 공연 게스트가 새소년이었어요. 네, 그때 이분을 처음 영접하게 되었죠. 그 사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아, 왠지 성함이 계속 낯리는데? 라고 매니저랑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공연을 끝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막 오셔가지고 나는 영화감독이고 영화를 찍고 있는데 준비 중인데 음악감독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명함을 받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 뭐 왠지 그분인 것 같은데 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맞다고 방금 한 15분 전에 확인 끝났고 네. 얼마나 팬이었는지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저는 사실 2017년도에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되게 외로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치고 뭐 총 다섯 번을 고쳤는데 1년 내내 세 번째 탈고를 하고 완전히 그 경상도 사투리로 배터리가 앵꼬가 난 상태였어요. 그 앵꼬가 난 상태로 사람들 거의 안 만나고 있다가 그냥 밖을 좀 튀어나가 봤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이제 글을 다 썼으니까 그러고 어떤 술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술집에서 처음으로 이 새소년의 파도라는 곡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이 노래 뭐예요? 라고 잘 안 물어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딱 듣자마자 신봉사가 이제 눈을 팍 뜨듯이 눈이 번쩍 그 배터리가 앵꼬난 상황 속에서도 알아본 거죠,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곡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새소년이라는 밴드고 이 노래 부른 사람 황소윤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제가 직감했습니다. 이 밴드 보통 아니다. 연주 실력 엄청나구나. 제가 짧게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파도에 반했냐면 파도가 진짜 딱 들었을 때 이 도입부가 엄청납니다. 모든 걸 다 마치 저 영화의 오프닝처럼. 근데 뒤가 어떻게 예측이 될지 사실 그 곡이 딱 듣는 순간 근데 그 곡의 전개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촉촉한 느낌을 주면서도 굉장히 동시에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강했어요. 그리고 연주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홀딱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아, 이 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역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네. 혹시 팬미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니 그래서 이 곡, 그 곡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요. 파도를 저도 이제 15분 전에 만나서 팬심을 막 드러내야 되는 덕질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진짜. 네, 저도 이 간증을 살짝 묻어가자면 그 초반에 얘기하셨던 그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영화제에서 밴드들이 와서 혹은 뮤지션이 와서 공연을 해주는 그 경우들이 있죠. 야외 무대나 뭐 특별 무대 등에서. 근데 그해에 영화제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말 핫해서 너무 섭외를 어느 영화제를 제일 먼저 하느냐고 관건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후에 제 처음으로도 공연을 하지 않으셨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섭외를 하지 못한 혹은 뭐 섭외를 하려고 했으나 그 두 영화제가 세소년을 섭외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친 영화제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는 주제에 전해드리고 일단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긴 꿈이라는 곡으로 입덕을 했고요. 지배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 파도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거기 그 거기 계시 그 주인공분이 이렇게 머리 삭발하고 있잖아요. 저 그때 삭발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걸 때문에 그런 걸 운명 대스티니라.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지어내신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학파의 기간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정말 찐이었다라는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선생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관계되는 자리가 아니면 영화가 진짜 마음에 들고 좋지 않은 게 사실 게스트로 나와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첫 번째로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들었던 생각이 왜 나를? 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뭐 그래서 영화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직 상영 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영화를 받아서 제가 막 사실은 결말을 보지 않으려고 중반 넘어까지만 봤어요. 근데 되게 묘하더라고요. 뭔가 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저 건너편에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봤을지 또 감독님은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지 같은 게 너무 궁금했고 사실 같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찬실 씨 같은 경험을 분명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의 상황과 제 마음에 빗대어 보기도 하고 아무튼 유쾌하고도 짠한 그런 오랜만에 봤던 좋은 재밌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훈훈하네요. 따뜻합니다. 머리도 안 보시겠지만 지금 김철 감독님이 하트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진짜. 네, 영화 이야기 전문가 천천히 계속 나눠볼게요. 일단 그 영화의 엔드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음악이 쫙하고 스코어가 깔릴 때 여러분이 느끼셨을 감흥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 영화 끝날 때 찬실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라는 말 때문에 약간 뭔가 주술에 걸리는 기분 같은 걸로 엔딩씬을 보게 되는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긴 터널을 나와서 빛으로 달려가는 무언가에 어쨌든 실려서 기차는 지금 무언가에 실려서 서원을 쫙 목격하게 되면서 그곳이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의 영화관으로 포개져서 넓어지는 체험을 딱 하게 되는데요. 그제야 진짜 이 찬실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확 넓어지면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아주 확실한 느낌을 주는 영화 엔딩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야말로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 안에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자리가 정말 소중한 체험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요. 저희가 뭐 열심히는 관종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른 때라면 훨씬 더 많이 관객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그 아름다운 체험을 같이 나눈다는 이야기를 일단 시작을 해주셔서요. 근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보는 마음이 시기별로 조금 다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간절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영화를 완성하기 전에는 그리고 좀 고마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싶었던 기간도 있었을 것 같고 아주 시기별로 이 영화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 영화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예, 저는 23살에 영화 감독을 꿈꿨지만, 뭐, 돈벌이와, 그 다음에 또, 영화라는 게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꼭 다른 스태프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스태프 일을 하게 된데, 그 자체로도 저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감독이 되기 이전에 제 이력이 프로듀서거든요. 영화, 독립영화 프로듀서였는데 그 일도 또 하게 되고 어쨌든 먼 길을 돌아 41살에 실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했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멈춰서서 그러니까 쭉 내달리기만 했던 거죠.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근데 이제 멈춰서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미 정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게 좀 고단하기도 했고 또 달려가면서 저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순간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41살에 멈춰서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살 것인지도 무엇을 할 것인가만큼 중요해요. 같이 따라줘야지 정말 행복에 더 가깝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닫고 46살에 이 코로나 전국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사실 저 개인적인 어떤 심정이 되게 굉장히 절박했을 때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됐고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저는 사실 감독이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 스스로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영화를 되게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에 쓴 시나리오는 자기 연민과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시나리오가 이런 앞에 계시는 관객분들한테까지도 마음을 와닿으려면 이렇게 보편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고쳤어요. 이게 과연 나만의 일인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을 나아갈 때는 안개처럼 뿌옇죠. 그러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지난한 과정이 과연 저만의 문제였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1년 동안 내도록 고쳤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 중간에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촬영하면서 눈물을 여러 번 쏟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스태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줬어요. 감독님 울지 마세요. 많이 울었었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할 때는 되게 많이 외로웠어요. 왜냐면 뭔가 촬영이 다 끝난 어떤 그 컷을 골라낼 때 오케이 킵 이런 걸 보면서 골라내서 붙일 때 조금 더 잘 찍을 걸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때는 근데 되게 외로웠고 이게 이제 망할 수도 있다라는 항상 그 두려움을 품으면서 또 그렇게 편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가 완성돼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 영화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애써준 스태프과 배우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어쨌든 뭐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됐지만 제가 이 개봉을 미룰 수 없었던 건 저라는 사람은 사실 영화를 만들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이 순간에 저한테 삶의 태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봉을 이렇게 딱 할 때 코로나가 닥쳐서 제가
미루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미루면 제 삶의 태도랑 뭔가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위기를 또 한번 통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 감염자가 있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사실 저 처음 만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겁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제가 그냥 운명분자거든요. 진짜 운명분자입니다. 닥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제가 한소연 씨 곡을 그 힘들게 들었던 것도 그래서 그 기운이 모아 모아져서 이 한소연 씨를 좋아하는 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본 것도 예,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이 열사이십니다. 제가 열사. 사실 오늘 국장님 보시면 약간 청직자 같은 느낌이 드시죠? 뭐라고요? 청직자님이 좋은 것 같은 이런 홀리에서요. 근데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어쩌면 다시 못볼수도 몰라요 이런 많은 사람들. 중간에 그 얘기가 궁금한데 그 계속 고쳐가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혹시 중간에 그 속기가 너무 졸려서 이제 못하겠다는 그 시나리오이기도 한가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총 다섯 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각기 다른 버전의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 도저히 지루해서 못 보겠다 그 시나리오는 제가 다시 이 찬실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다시 새로 쓴 다른 장편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전혀 다른. 네. 그것이 작은 씨앗이 돼서 지구 종말이 안 와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네요. 다음 영화 꼭 다시 만들게 되실 거고요. 저는 뭐 음반도 안 만들어봤고 영화도 안 만들어봤지만 음반을 만드는 마음도 사실 되게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 이야기 들으면서 했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그 음반 자체라기보다는 아까 그 영화와 음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까도 표현했듯이 비슷하나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음반을 만들면서 울고 웃고 막 승질내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그 작품을 하나 만들면서 나를 얼마나 발견해 나가느냐가 비슷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달리다가 멈췄던 시기가 있고 막 너무 슬펐던 시기가 있고 그런 것에 비해 굉장히 짧아요. 아직도 저는 뭔가 한번 멈춰서 보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 와중이라서 조금 감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은 네. 멈추실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달리십시오. 네. 저도 감독님이랑 물론 달리고는 있지만 이것을 뭔가 목적지가 어디고 어떻게 막 잘 되게 만들 것인가 보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비단 음반을 만드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음악을 하고 있는 이유나 목적이기도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다채롭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들은 저도 계속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저한테 가져보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너는 영화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 스스로한테 너는 음악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41살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돈 없다고 영화 안 하겠다는 애들 막 야단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네. 아무튼 간에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늘상 하고 있던 고민, 내가 이걸 과연 하는 게 행복할까 같은 부분들에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소윤 씨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저요? 또 모르죠. 그럼 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알고 싶어도. 네, 그래도 저는 계속 지켜볼래요. 여기에 오신 이상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한 쪽을 선택한다면 크리스토퍼 놀란 쪽인가요? 저는 사실 보면서 놀란? 이런 정도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저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취향으로 누군가를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저도 한편 그랬던 것 같고 괜히 또 막 오지리아스 지로의 학교를 던졌다는 그런 보면서. 네. 오지리아스 지로의 학교예요? 네. 논란이 아니라? 네. 역시! 궁금하게 감독님 실제로 오지아스 지로. 네, 저는 오지아스 지로 감독님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그 감독님 영화가 좀 지루하긴 하여도 저희 삶과 가장 비슷하게 닮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논란 감독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록 김영과 산실이 극중에서 5살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그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시네필이라는 게 좀 옛날하고 의미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대척점에 있는 두 감독을 비교함으로써 이 찬실이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10년 만에 끌어안아본 엄청난 남자입니다, 김영은. 그런데도 자기랑 영화 취향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썩은 얼굴을 짓잖아요. 그녀가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도 얘기하고 싶었고, 또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누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리는 취향이 비슷하거나 이러면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더 중요한 거는 공감이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똑같이 그게 무슨 말인지 느껴주고 그 사람도 역시나 하는 말을 내가 느끼고 이래야지 사랑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취향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면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는데 금방 그런 거 얘기를,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씬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취향보다도 제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시는 크리스토퍼 놀란 팬들 여러분께서는 오지아스 지로가 누구지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려면 오지아스 지로 쪽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찌찌뽀. 저는 이 영화의 첫 시작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뭐 인터뷰 중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홍영수 감독의 영화 작업 프로듀서를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의 작품을 만들게 되신 셈인데 그 감독의 상황을 보아하면 영화 안에서 쇼팽의 장성민 신곡을 틀면서 지 감독을 거의 보내버리는 방식으로 초반을 하잖아요. 그리고 넘나간 산실의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바로 타이틀이다. 산실이는 복도 많지. 이 구성이 저는 되게 재미있고 어떤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되게 많은 장점들이 그 타이틀 시퀀스 안에서 들었는데 어떤 영화를 소개할 때 타이틀 시퀀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 관객의 호감을 바로 살 수도 있고 이 영화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장치이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시퀀스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이 완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감독한테 있어서 오프닝 씬이라고 하는 건 이 영화를 어떻게 봐달라고 하는 선언, 일종의 선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실직 40살의 여자가 집도 돈도 뭐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위기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그린 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해서 실직을 하게 됐는가, 그 전사는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하기는 하다. 영화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동안의 러닝 타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사를 할애하는데 한 3, 40분을 끌고 가면 본론에 진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강렬한 오프닝 그 하나, 그 하나에 정말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어떻게 포문을 열 것인지를 줘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어떤 감독한테 되게 충성을 다 바쳐서 뭐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감독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니 일 너무 무난한 것 같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가지고 이 영화 시작했다면 이렇게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죽음을 윤리적으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죽음,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예측하지 못한 죽음만큼 인생에 강렬한 건 없습니다. 엄청난 산실감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너무 무겁고 칙칙하게 그리면 제가 만들어 놓은 뒤에 그 톤들 다 흐트러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장 강렬하고 제가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오프닝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오프닝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영화가 오프닝 이후에 보여주는 산세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구성이 확실히 생기는데 감독님과 극동 다임을 너무 매력적인 산세이라는 캐릭터가 산세이 같아요. 너무 씩씩하고 일단 상황 파악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라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아싸라는 느낌이 드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경상도 여자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경상도 여자가 좀 그 아싸리한 그런 게 있고요. 깍쟁이가 못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부산 떠난 지 되게 오래돼서 사실은 신분 세탁해서 다 서울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왜 꼭 고쳐야 됩니까? 그렇지만 뭐 필요에 따라 뭐 고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주인공 제가 시나리오 썼을 때 원래 주인공이 사투리를 쓰는 건 아니었어요. 쭉 서울말을 쓰는 거였는데 항소윤님을 만나게 된 그 본명의 2018년 정동진 동인영화제에서 제가 이 강말근이라는 배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자유연기라는 단편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단편영화는 82년생 김지영을 만드신 김도영 감독님이 만드신 단편영화예요. 그러니까 독방 육아에 시달려서 지쳐서 허우적거리는 여자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강말근 배우님께서 저는 그 영화제에서 그녀를 보고 아 서울에 올라가서도 이 배우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연락처를 찾아서 그녀를 수송은 하리라. 근데 정말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배우가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건 그 배우가 가진 얼굴이 주는 진정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 역할은 프로듀서 역할인데 사실 일반인들은 영화 프로듀서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역이 여배우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여배우? 저 사람도 여배우? 여배우를 연기하는 사람이 프로듀서 이러면 뭔가 이질감이 들잖아요. 모르는 얼굴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강말금이라는 그 배우가 가진 얼굴 속에 열심히 살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거에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말이 길어졌어요? 질문이 뭐였는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니까 미쳤구나. 그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 언급하신 강말근 배우의 자유연기 같은 경우는 그해에 그 단편영화제를 심사를 할 때 어김없이 항상 베스트 들어가는 작품이었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배우의 얼굴 자체가 주는 어떤 기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그게 이게 너무 변태한 건가? 눈썹이랑 뭔가 코랑
이어진 이런 라인에서 드러나는 기운 같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옆모습, 앞모습이라 생각이 그게 했어요. 바로 찐입니다. 찐베이죠. 어쨌든 그 강낡은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가, 산실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상업하기 분명한 캐릭터까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캐릭터가 결정적으로 귀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 영화 보면서 역시 세상이 어려움을 이기는 건 진짜 귀여운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 왜 시작했는지 알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강마을군 배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부산 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꽂혔다. 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돌아왔지만 질문을 드리면, 저는 이, 감독님이 강마을군이라는 배우를 통해 표현한 산실이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다 들어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본인의 삶의 태도가 산실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수도 있겠다. 좀 씩씩하고 사람 만나 분명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고 아싸라고 이런 어떤 캐릭터의 특성들, 이게 본인의 특성인지 좀 그런 사람들이 끌리는 면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여기 영화에 보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직진이에요 이러잖아요, 잔실이가. 근데 저는 늘 직진이었어요. 그 애매하고 미지근한 건 좀 질색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근데 인생 그렇게 사니까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파요.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직진은 직진인데 그렇게 많이 티 안 내면서 혼자 직진하는 방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덜 다치려고요. 네. 단편을 혹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김시영님 단편을 보시면 산실과 닮은 듯 다른 씩씩하게 직진한 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꼭 그 연기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화 주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황소연 씨는 보면서 가장 호감을 느낀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캐릭터의 면면들이 다 굉장히 뚜렷하고 귀엽고 친구가 되고 싶은 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호감을 느낀 인물이 누구예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어떤 사람에게 극중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의 호감을 느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극장 밖을 나왔는데,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찬실이더라고요.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직진이에요 라는, 이집트는 직진이에요 라는 그 대사를 듣고, 이것이 약간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약간 좀 비유하자면 불 타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사람이 불에 타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 죽어요. 그쵸. 죽어봐, 죽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 귀여운 구석이 이 찬실 씨의 가장, 어떤, 뭐랄까, 빛나는 면모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혹시 소윤 씨 찬실이의 이름, 숨은 이름 뜻을 알고 계시나요? 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찬실이라는 인물은 참 자기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뭔가 자기 인생에 결실을 못 맺은 인물인 거, 안타까운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게 영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 혼자만이라도 주인공한테 어떤 소망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날 찬 열매실, 빛나는 면모라고 방금 앞전에 얘기했지만 빛나는 열매가 여러분 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찬실이가 어떻게 하면 빛나는 열매가 되느냐, 제가 이 영화를 그렇게 쓰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찬실이가 되는 겁니다. 빛나는 열매를 내는 거죠. 어머, 박수까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러다 뭐 빛나는 열매가 노래 나오는 거 아닌가? 아유. 그런 생각도 들고, 장구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출생 관객들에게 장구경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한참 그가 아름답게 연기하던 시절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제 세대까지만 해도 장국영은 정말 뭐 너무 전형적인 아름다운 배우이고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배우였고 그래서 그 장국영이 김영민 배우의 그 약간 여기서 코믹하게 보여지지만 그 아비정전의 사연 그대로 튀어나올 때 웃긴 장면에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그 캐릭터가 사랑스럽거든요. 아, 우리 영화에서 장국영이 저런 식으로 보여질지 몰랐지만 어쨌든 그 장국영이라는 이름, 존재감은 되게 마음을 일렁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국영이라는 캐릭터가 여러분께도 어떻게 보여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장국영이라는 존재가 영화 안에 나오지만 찬실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이고 그리고 그 영화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찬실의 마음의 또 다른 반영 같은 존재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양날의 검 같은 캐릭터일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캐릭터고 안 풀릴 때 좀 기댈 수 있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찬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판타지에 기대서 장국영이 튀어나와서 뭔가 말을 해주고 이런 장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독이랑 시나리오를 쓰는 상황이었다면 이 장국영이라는 캐릭터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내가 뭔가 비겁한 선택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영화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건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 캐릭터가 그 소소한 감정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찬실이만큼이나 개성 있는 조연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국영은 그냥 좀 훨씬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고민은 했어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으면 네. 그렇지만 그거를 시도하지 않으면 또 새로지 않으니까 보통 사고갈 때도 그런 이건 뭔가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이건 꼭 해봐야 된다. 아, 있죠. 그죠. 그 재미로 가는 거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사실 이렇게 막 현실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판타지적인 인물이 등장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뭔가 촌스러워지거나 훅 뭔가 그 완성도를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랐던 게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위화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 영화에 필요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게 저는 되게 놀랐던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왜냐면 장국영님에 대해서 엄청 어떤 뚜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서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아, 이 사람은 이 영화에 꼭 필요한 존재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가 이 영화 쓸 때 영화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그 마음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쓴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초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콩 영화를 보면서 열광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국영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게 20대 때 막 방황하면서 이 홍콩 영화는 삶의 치열한 고민거리를 던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약간 그 홍콩 영화를 좀 멀리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심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천진난만하게 너무 좋아했던 건 사실 홍콩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의 초심에 가장 앞줄에 누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장국영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감하게 그걸 차용하면서 그분을 많이 의지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소율 씨는 그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 지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팬? 그 소율 씨한테 장국영 같은 존재는 뭘까요? 그런 음악적인 스승이 있으신지 저는 팬이 스타가 있는지 사실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뭐 롤모델이나 혹은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채진 씨가 어떤 계기들을 계속 떠올리잖아요. 본인이 영화를 시작했던 계기. 저도 그래서 떠올려봤거든요. 나는 어떤 뭔가 막 멋있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라이브를 보거나 해서 시작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통 저기 그 소위 말해서 거장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 저 같은 범인들은 있는데 없어. 그래서 감추 그러니까 그런 결말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결말 아 나는 너도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구나 나는 뭔가 이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뜨겁게 타오를 자격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간에 저도 훌륭한 어떤 그런 무용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걸 딱 보고 찾았습니다. 저도 정정하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장국영이란 존재가 나타난 거지 저도 그 전까지는 롤모델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번 거는 약간 끼어 맞추는 느낌이 있었으면 할게요. 근데 그 이 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성실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지 못해 주변에 막 얘기를 해요. 소피한테도 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장국영이 계속 물어보기도 하죠. 산신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산신 씨가 행복해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산신은 결국 찾죠. 그게 뭔지 찾고 자기 어떤 삶의 태도를 뭔가 쭉 이어나갈지 중간에 바꾸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찾는데 저는 한편으로 산신이에게 그러면 굉장히 부러웠던 게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진짜 소피가 조언을 들었듯이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스스로에게 내가 덜 솔직하기 때문에 이걸 찾지 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짜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그 요즘에 이렇게 꿈을 갖는 것 자체가 나에게 꿈이 있다라는 거를 내뱉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약간 조금 이상한 애 정도 취급받으면서 그냥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직하고 나서 1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영화를 하겠다고 꿈꿀 때 정도의 나이에 한국 그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걔들이 저랑 놀아줘서 되게 고마운데 근데 걔들한테 꿈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있는데 그 워낙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진짜 성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꿈이 있고 그것이 결과가 좋은 걸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삶은 그냥 루저고 그냥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뭐 회사를 다니고 이러면 사실 주말밖에 기다려지지가 않고 사실 눈물의 나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아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내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좀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돈을 못 벌어도 되고 이런 그러니까 갈등과 위기와 고통이 그것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그 꿈을 스스로 괜찮다고 내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은 성장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결과적으로 낫다라기보다 나라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부터의 불안에서 좀 많이 단단해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 좀 못 벌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능 없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응원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뭐 때려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 하지 말자는 거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아 새소년의 비전문이라는 앨범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같은 질문을 황소연 씨한테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일단 두 분의 세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연님은 90년대 생이시고 지금 한창 되게 젊은 나이이고 근데 그 처음에 솔로 앨범을 한 다음에 다시 새소년이라는 밴드로 멤버를 바꿔서 돌아올 때도 주변에 좀 만류가 있었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밴드 포맷으로 돌아온 데는 어떤 자기 확신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본인이 만든 무대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메시지, 스타일 이런 거에서도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저 뚜렷한 주관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걸까? 이렇게 뭔가 현실적으로 살아라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얘기하지 못하는 진짜 경직된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저 발랄하고 주관이 뚜렷한 20대는 어떻게 튀어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그 뭔가 좀 흔들리고 갈등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주관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까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막 학생 때나 늘 보통 꿈이 뭐냐 물어볼 때 저는 항상 꿈이 없다고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진짜 뭐 어떤 소망하는 게 없다 말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실 그냥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게 꼭 어떤 꿈이라는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하게 될 많은 일들이 그냥 제 막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목록들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비현실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 주관이요. 글쎄요. 저도 뭐 주관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을 때도 많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팔랑팔랑 거리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글쎄요.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벽이나 어떤 걸림돌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약간 이런 포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네, 다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에 또 다른 나쁜 마음이나 욕심, 나쁜 욕심들이 끼어 있진 않을까 무슨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검열을 하면서 동시에 가야 할 길은 확실히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너무 멋있어요. 역시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알았어. 멋있네요 정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실 것 같고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영화의 상황을 잠깐 빗대고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저는 천실의 대사 중에 많은 주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소피가 돈 빌려줄까? 라고 할 때 아니다. 일을 해서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 먹기 쉽지 않거든요. 누가 빌려준다고 하면 막 눈 송송해 져가지고 그래 얼마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어떤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 같은 그 대사에서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홍소연 씨가 앞으로 계속 음악 활동을 해나가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닌 천실이 같이 뭔가 외부 상황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순간이 생긴다고 치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다른 일 같은 거요? 다른 일이든 아니면 뭐 천실이처럼 일단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든 네. 뭐 어떤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멈추게 된다면 상상을 안 해보긴 했지만 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돈과 시간은 양립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제 삶의 가치 아직 돈이라는 게 그렇게 커다랗지 않아서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영화에서 등장하는 깊이 깊이 생각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다 본인이 본인에게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멈추게 된다면 저는 아마 시간을 가지러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이런 사람들은 더 멋있어서 멋있어서 돌아오고 말할 것 같아요. 돌을 닦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여기에서 사실 대사도 제가 방금 얘기를 했지만 좀 감흥을 주는 문장들, 글귀들 같은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주변의 삶 속에 산신이가 건져 올리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산신의 아버지의 편지도 사실 뭐 별 문장들은 아닌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서 꽂히는 어떤 글귀 같은 것들이 되죠. 그리고 산신과 영이 공원에서 번갈아 있는 그것도 사실은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동무들이랑 싸우시려고 잘 지내라고 이런 내용인데 그 어린 동무들에게 하는 글귀라던가 아니면 공원에서 할머니들을 보면 산신이 하는 말이라던가 뭐 할머니한테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뭐 안 까먹고 사는 무언가 못 사는 그런 생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주인집 할머니가 아주 서툴게 쓴 시에 산신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건 결국에는 산신이 삶의 태도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거창한 영화, 막 거창한 뭐 어떤 커다란 진리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삶 속에서 뭔가를 계속 터득해 가려는 태도들을 영화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평범한 글귀들, 주변 사람들의 말들 이런 데는 어떤 의미를 좀 주고 싶으셨어요? 잠깐 딴 생각했네.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아니야, 그분이죠. 왜냐면 저는 그 윤선 기자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윤선님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어디에 꽂혀요. 그 어떤 단어에. 그래서 꽂히면 그게 또 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잠깐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단어에 꽂히셨어요? 산신이의 대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꽂혔던 단어 너무 많아요. 꽂혀 있었어요. 정말. 아, 그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산신이가 계속 듣고 보고 하잖아요. 네. 할머니가 쓴 시도 있고 아버지 편지도 있고. 아, 우리 아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네. 실제 아버님이 네, 지금 여기 나레이션 해주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나전 칠기를 평생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7살 때 나전 칠기가 이제 거의 진짜 한국에 자개농 하나 없는 집이 없던 시절에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아무도 집에 나전 칠기가 없는 가구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사양사업으로 접어들 때 근데도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계속 나전칠기를 고집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남들이 모르는 저희 집만의 일단 가정사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졸업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평생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진짜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진짜 식구들을 고생시킨 장본인인데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아버지랑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를 되게 저희 아버지는 무능하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가족들을 고생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능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 꿈이 어쨌든 꺾이는 거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얘한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를 직감하셨나 봐요. 경상도 되게 무뚝뚝한 사람인데도 장장 다섯 장의 손편지를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이 영화보다 더 웃겼어요. 저 아버지가 진짜 힘들 때마다 비디오 테이프로 다섯 번도 넘게 돌려본 영화가 있다. 수생 글탈출.
네가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임성 기자님 얘기를 듣다가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런 힘든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된 게 또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왔어요. 다섯 장이 아니라 한 장의 손편지가 왔는데,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유튜브 자기가 요즘에 보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그렇게 또 저희 아빠 생각하면서 딴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라전 씨와 유튜브를 간극이 굉장히 없네요. 예, 그렇죠. 그 친구는 뭐였냐? 그 여기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되게 울림을 준단 말이죠. 보통은 뭐 우리가 명대사라고 기억하는 것들은 누군가 했던 굉장히 뭐 거대한 뭐 이슈의 말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회상을 바라보는 어떤 말이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말. 근데 여기서는 산실이 영감을 얻는 문장들이 아주 일상적인 말들에서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산실이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삶의 태도로 자기 삶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보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저해석이니까 그런 어떤 주변의 말들을 산실에게 들려줄 때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이 질문 자체에 대답을 잘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질문 자체가 그렇구나 이제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 저는 사실 이 대사 쓸 때 일단은 그냥 좀 약간 문어체적이더라도 그것 자체가 되게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사람한테 마음에 파고드는 대사를 쓰고 싶어서, 제가 천재가 아니니까 되게 많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저는 시를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이 신의 이 대사를 써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면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제 속에 통과한 말들을. 그리고 신을 구성할 때 제가 써놨던 말들을 다시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대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어요. 네. 되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대사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려고 만든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눈물이 괜히 킹 도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혹시 수현님이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대사나 장면은 어떤 거예요? 저는 딱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할머니가 쓰신 시를 보면서 저도 뭔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들, 그리고 그 영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너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없이 살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네. 우정을 나누는 네. 거,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네. 아, 그거 마음에 드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난 음악을 많이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반면에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옛날에 영화를 안 하는 저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삶이 삶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건 영화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영화도 있고 그만큼 다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질 않았고 다 유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오로지 의미가 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벼락을 맞은 겁니다. 왜냐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무모하게 좋아했던 것이 가장 자기를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배신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도 저는 비록 좀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알아서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만큼 중요한 게 제가 제 삶이 삶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걸 살아내는 건데 그걸 너무 몰랐던 거죠. 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시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 깨달음 끝에 사실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하셨어요. 그 안에 영화도 있어요. 삶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어떤 선언 같은 것이 그 대사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원래 저한테 왔던 문자 몇 시쯤에 끊어달라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지 못하고 지금 훨씬 시간을 넘겨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질문을 홍수님께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 의하면 뭐 우주의 나이 이렇게 인간의 나이는 뭐 셀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질문 되게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년 뒤에는 음악을 안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또 인터뷰에서 했는데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신의 나이가 된다면 물론 지금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당장 1년 뭐 하루 앞도 어려우니까요. 생신의 나이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안 하겠다라는 거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결국엔 음악을 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재밌게 살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려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것들인데 굳이 이거를 막 진짜 내 인생의 어떤 동반자 혹은 정말 놓아선 안 될 무엇으로 두면서 혹은 내가 이걸 가져가면서 나의 파멸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 정말 갑자기 영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지를 항상 제 삶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좋게 재밌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이 뭐였죠?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재밌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 살고 되지 않고 삶 안에 막 음악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최근에 깨달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라는 어떤 그 주인공이 막 나와서 그 애정을 막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과정이 이 사람이 잘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그 영화지 않을까.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네. 원래는 그 관객과의 대화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일정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석에서 네. 질문도 받고 막 같이 이야기를 하는 너무 저희끼리만 자리인데 네. 저희가 마이크를 관객 여러분들에게 돌리기가 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하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혹시 또 많은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개인의 감사함을 멀티 SNS에 올려주시면 다 찾아보실 거예요. 그죠? 네, 감독님께서 다 고마워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인상적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 마디씩 듣고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 그 전에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상영관에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어떤 개인의 인생에 지금 다들 동참해 주시는 상황인데 퇴장하실 때도 갑자기 이파가 몰려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 요청이라도 가까워지면 서로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퇴장을 하실 때는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관객 여러분도 퇴장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마무리 인사말을 듣고 지금 가지고 계신 배너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건 따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끝인사 호수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감독님이 거의 처음 관객과 만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
제가 이런 훌륭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 인생의 좀...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분명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와주신 거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엄청난 바이러스를 뚫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너무 좋은 영화를 공짜로 보고 가서 언제든 두 분 저희의 공연을 보러 오셔도 좋다는 진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 안타까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 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셔서 보는 분의 평들은 다들 너무 또 진하고 좋은 평들이 많아서 이 아이러니한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은 제 영화를 틀고 관객분들을 맞이하지만 그리고 저의 팬인 그 황소윤 씨가 옆에 있어서 마치 제가 이분께 기대서 좀 편안하게 진행한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많이 떨렸고 감개무량하고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평생을 기다린 이 자리에 이 불안을 다 뚫고 와주신 여러분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손, 눈, 코, 입 만지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손 깨끗이 씻으시고 이 영화를 어떤 분들에게 좋으셨으면 좋다고 말씀해 주시되 그냥 저는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에 극장에 못 오시더라도 이 찬 시리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가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빛나는 영화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학생님 감사하고요. 감사하시면 진행하고 잘 마무리할게요. 저도 평소 같으면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일상적인 자리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풍경을 저도 오래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어쨌든 마음 편하게 그냥 다시 모두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